뒤쪽으로 빼줬던 이세은. 네. 수원FC 역시도 계속해서 좀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. 네. 뭐 발밑으로 줄 때도 있고. 오! 자, 네. 지금 무게중심 잃지 않고 최유리 볼 지켜내 했습니다. 박스 안에서 네, 최유리. 세버버 최유리! 골! 완벽한 가마차기! 개막전 선제골 최유리입니다. 네, 최유리 선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득점을 올리는 것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네. 와, 정말 무게중심이 잃지 않고 끝까지 볼 소유하는 거 보셨죠? 그렇습니다. 진짜 그 장면부터가 이 최유리 선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그리고 이어지는 그 드리블 장면, 그리고 침착하게 빈 공간을 노린 가마차기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. 자, 개막전에 인천현대제철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던 최유리. 조희정 골키퍼도 역시나 다이빙을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타포스트를 바라봤던 완벽한 가마차기였습니다. 네, 지금 보세요. 이 템포를 조절하는 것. 네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이 장면 역시도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를 했고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 골키퍼의 시야가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. 네. 아무래도 뭐 최소미 선수 같은 경우는 한두 발 정도 살짝 더 압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최유리 선수가 템포를 뒤쪽에서 장슬기 이세은의 연결 빠져나왔습니다. 네, 장창 좋은데요. 원투패스 넘어졌는데요. 경기는 진행됩니다.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또 한 차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장창. 앞쪽 짧게 손아연 어이진의 수비. 지금은 PK를 선언을 했군요. 네,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면 인천현대제철은 개막전의 승리에 대한 이 쐐기를 조금 박을 수 있는. 네. 자, 이 장면으로 어이진 선수의 반칙 꼽습니다.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. 자,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. 키커는 정설빈. 정설빈 슛 들어갑니다. 정설빈의 복귀골. 인천현대제철 두 점차 리드합니다. 네, 정말 정설빈 선수 확실히 이 경험이 정말 남다릅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희정 선수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. 그것은 이 정설빈 선수가 정말 그 템포를 뺏었다는 얘기고 정말 그 각도 그리고 그 궤도가 정말 손에 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. 네. 정설빈 선수가 오른발로 과감하게 왼쪽을 한번 찔러봤고요. 득점 이후에 본인의 이름을 네. 이름도 커져서 더 잘 보여요.